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하루 1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유쾌한 설득학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는 실전에서 배우는 전설의 설득기술. 제이 하인리히가 지었고요. 하윤숙이 옮겼습니다. 자, 부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설의 설득기술,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수사학, 명연설가들, 웅변가들이 연구한 이 수사학을 기본으로 해서 썼어요. 3000년부터 고대인들을 사로잡았던 수사학, 그 안에는 꿈이 있고요, 행동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수사학은 화려한 언술로 상대방을 유혹하는 궤변적인 학문이 아니고요, 화내지 않고 주장을 펼치고 상대의 마음이 풀리는 시간을 기다리며 토론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서 최상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입니다. 수사학을 사용하면 상대방을 빠른 시간 안에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요, 그들에게 머리카락이 쭈뼛거리는 감동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전 요즘 그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유심히 봐요. 그들의 화법들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정치인들은 수사학을 공부하고 있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그러한 말의 논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실전에서 배우는 전설의 설득기술, 제인 하인리히가 지은 유쾌한 설득학 함께합니다. 수사학을 기본으로 해서 썼어요. 고대 그리스 3000년 전에 역사를 가진, 3000년의 역사를 가진 설득의 기술, 수사학이 품은 열정을 이 글로 옮겼습니다. 수사학은 내게 화내지 말고 주장을 펴라고 가르쳐줬고요. 또한 예전에 나는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사회적 힘의 근원으로 나를 이끌었습니다. 수사학의 정의는 이래요. 설득의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정치 연설이나 법정 변론에서 효과를 올리기 위한 화법입니다. 연구로 시작된 실용적인 학문인 수사학은 최근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1장 시작. 수사학은 가장 강력한 사회적인 힘, 논쟁 도구를 제공한다. 우리가 의식하든 하지 않든 간에 논쟁은 사방에서 벌어지고 있다. 저마다의 논쟁은 우리의 감정을 희롱하고 태도를 바꾸어 놓으며 결정을 강요하고 옆구리를 찔러 물건을 사게 만든다. 라고 써있네요. 어떤 부모가 아이를 잘 다룰까요? 다룬다는 말 대신에 인트로덕션, 훈육이라고 해보죠. 인트로덕션. 아들을 잘 훈육하기 위해서 부모는 반드시 수사학을 생각해야 합니다. 논쟁의 기술이면서 동시에 관계를 풀어가는 기술이 바로 수사학이거든요. 수사학은 가장 강력한 사회적인 힘, 즉 논쟁 도구를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실제로 존재하면서 모든 사람의 사회생활을 조종하는 최상위 소프트웨어인 진짜 매트릭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 안에서 수사학은 암호를 해독하는 역할을 해요. 수사학, 즉 설득의 기술을 배우면 우리 뒤에 숨어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매트릭스의 실체를 볼 수 있고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비법도 알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요, 리더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기술로 수사학을 꼽았어요. 수사학에 관한 지식은 너무나 중요해서 당시 고등교육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학생들은 설득력 있게 글을 쓰고 말하는 법, 또 상황별로 적절한 이야기거리를 찾아내는 법, 말하는 동안에 상대에게 호감을 주는 법 등을 배웠고요. 고대 그리스인들이 만든 수사학은 그들이 세계 최초로 민주주의를 수립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나 또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같은 로마의 웅변가를 훈련시킨 것도 수사학이었고요. 성경에 멋진 구절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도 다 수사학 덕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셰익스피어도 수사학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미국을 세운 인물 모두 수사학을 공부했고요. 수사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미국의 헌법도 작성됐습니다. 대단하네요. 자, 프레젠테이션에도 이 수사학을 좀 시도해보는 거예요. 현대적인 마케팅 기법을 이제 인포머셜이죠. 인포머셜, 인포메이션 플러스 커머셜. 우리
제가 홈쇼핑에 있었는데, 홍보, 상품을 판매하는 영상을 이제 인포머셜이라 그래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인포머셜, 인포메이션과 커머셜이 합성한데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상업 광고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오잖아요. 뇌졸중, 심근경색 뭐 이런 거. 이 인포머셜이 등장하기 무려 2000년 전부터 로마인은 잠깐!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라는 선전 문구를 이용했다 그래요. 이는 라틴어로 디리멘스 코플리타오. 아, 이게 발음이 어렵다. 디리멘스 코플라티오. 디리멘스 코플라티오라고 부르는데요. 직역하면 방해하는 연결부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연설 시간을 늘리는 중요한 수학적 전술인 부연의 한 형태인데요. 프레젠테이션 시간에 요점을 다시 반복해서 정리해 주는 것도 부연에 속하죠.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또 다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연이죠. 자, 또 넘어가서 제게 중요한 이야기들만 짚어서 해드릴게요. 자, 정의가 살아있던 시절,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이 논리를 이긴다고 했습니다. 감정이 논리를 이긴다.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감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로마의 유명한 연설가가 이를 입증한 적이 있는데요. 그 연설가는요, 매춘 혐의로 고소된 아프로디테 사원의 아름다운 여사지를 변호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포르노그라피를 사용했습니다. 재판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연설가는 젊은 여사지를 광장 한가운데에 세워놓고 옷을 모두 찢어버렸습니다. 이 방법 효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배수면들이 전부 남자였거든요. 그 여사제는 아주 예뻤고 아주 풍만했고 사랑의 여신을 모시는 여사제 풍만한 자태에 마음이 움직여서 무죄 판결을 내렸답니다. 비슷한 게 있죠? 영화 그 원초적 본능 유명한 장면 아시죠? 그 주인공 캐서린 트라멜을 연기한 샤론 스톤 거기서 이렇게 다리를 꼬잖아요. 네, 노 팬티 유명한 장면이죠? 노 팬티. 그걸 보고 호기심을 꿀꺽 삼키고 교묘하게 살인죄에서 빠져나가는 방법도 이 고전에서 배운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흉내 짓밥기에서는요, 자기 세력권 내에 있는 경쟁자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짧은 노랫가락을 부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같은 노래를 거꾸로 부릅니다. 이는 흔히 교차 대구법이라는 표현법인데요. 거울에 비춘 것처럼 구절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에요. 자, 교차 대구법.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시골에서 소년을 꺼내올 수는 있지만, 소년 마음 속에 있는 시골을 꺼낼 수 없다. 시골에서 소년을 꺼내올 수 있지만, 소년 마음 속에 있는 시골을 꺼낼 수는 없다. 멋진 말이죠? 교차 대구법이죠? 내가 시간을 아무데나 막 써먹었더니 이제는 시간이 나를 아무데나 막 써먹는다. 이것도 교차대입법이죠. 이 미국인들은 표현법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이 수사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표현법을 아주 잘 활용한 사람이 있어요. 존 F. 케네디. 아주 유명한 연설이 있죠. 그게 바로 교차대입법이네요.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라. 자, 이 말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평화봉사단, 이게 이제 1961년에 발족했는데, 미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파견한 청년봉사단 기부예요. 이 평화봉사단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 교차대국법. 저도 이거 좀 한번 써봐야 될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기서. 이 대통령이 대구법 한번 썼다고 사람들이 평화봉사단에 몰려갔다는 거야? 자, 여기서 아주 설득력 있는 논리 속임수를 하나 써먹겠습니다. A 사건 다음에 B가 일어났으므로 A는 B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자, A 사건 다음에 B가 일어났기 때문에 A는 B의 원인이다. 이것은 이 수탁의 오류라는 것인데요. 자기가
새벽에 울고 난 다음 해가 떴으므로 자기 우는 소리가 해를 떠오르게 했다고 믿는 수탁에게서 명칭을 따왔습니다. 사실 그 약간 여기서 이 글을 쓴 사람은 흔히 말 자기가 말하는 수탁의 오류 이 방법으로 우리를 속였네요. 자, 이렇게 해서 1장을 마치고요. 2장 공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득 박사 김효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카톡에 플러스 친구 김효석을 검색해 주세요. 친구 맺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인 하이니히가 지은 실전에서 배우는 전설의 설득 기술 부제가 붙은 유쾌한 설득학 함께하고 있습니다. 2장 공격입니다. 논쟁에서 성공이란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고 싸움에서 승리란 적을 제압하는 것이다. 논쟁을 잘 이끌어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람들도 함께 원하게 된다. 싸움은 이기기 위한 것이지만 논쟁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논쟁은 합의에 도달, 서로 이겨야 되죠. 윈윈이라고 하죠. 이걸 나 혼자만 이기면 안 돼요. 그건 폭력이죠. 싸움이 되는 거죠. 자, 목표를 설정하라. 여기에는 이제 키케로의 전구 이야기가 있고요. 또 대중의 기분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 태도를 바꿔라 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호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프로디테는 말문을 열면서 가슴을 가르고 있던 형형색색의 자수 속옷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헤친다. 화려한 속옷 안에는 아프로디테의 모든 매력이 담겨있다. 그 안에는 사랑이 있고 욕망이 있고 현재의 마음까지도 훔쳐내는 달콤한 설득이 있다. 자, 1974년 내셔널 레푼이라는 잡지에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을 패러디한 만화가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소크라테스가 몇몇 친구와 함께 철학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주장을 펼치니까 다른 사람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소크라테스. 아주 정확하게 짚었어요. 라고 맞장구 치면 그 다음 칸에는 퍽 하는 효과음 표시와 함께 반대편 사람이 공중으로 붕 떠있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상대방을 KO시킨 거죠. 자, 내셔널 램푼의 내셔널 램푼의 이상 국가론에서 재미있게 보여주듯이 고대 그리스인은요, 논쟁을 할 때 자신을 투사로 생각하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리스인조차도 수사학적인 논쟁과 상호 비난, 이제 뭐 이렇쿵저렇쿵 말싸움하는 거죠. 구별할 줄은 알았어요. 싸움에서는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제압하려 하지만 논쟁에서는 대중, 다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대중이란 이제 구경꾼, 텔레비전 시청자, 유권자 혹은 상대방 모두를 말하죠. 자, 이번 장에서는요, 논쟁과 싸움의 차이를 인식하고요, 논쟁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제대로 짚어내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논쟁과 싸움의 차이를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결혼 생활의 지속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네요. 1994년에 고트먼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를 보고 각지의 수사학자들은 비록 겉으로는 표현하진 않았지만 내심에 흐뭇해했습니다. 지난 수천 년에 걸쳐서 수사학에서 누누이 주장해온 것들이 발표 내용에서 모두 확인됐기 때문이죠. 발표 내용에 따르면 결혼 생활을 유지한 부부나 이혼한 부부 모두 똑같이 많은 논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그 진행 방식과 목적이 달라요. 수사학자가 이 테이프를 분석했다면 결혼 생활을 유지한 부부는 본능적으로 논쟁의 기본 원리를 따르고 있다고 평했을 겁니다. 자,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를 보면요. 남편은 자신이 병적으로 게으르다고 순순히 인정을 했고요. 아내도 기분 좋게 웃으면서 그렇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는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차이점을 개선해 나갔죠. 반면에 실패한 부부는 결혼 생활 내내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 논쟁은 문제만 일으킬 뿐 해결 수단이 되지 못했죠. 행복한 부부는 논쟁을 했고 불행한 부부는 싸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잘하는 부부는 행복했고 싸움을 한 부부는 불행한 거죠.
이 저자는요, 오래전부터 행복한 부부는 상대를 유혹하고 조종했을 것이라고 짐작했어요. 유혹. 여기서 유혹이라는 게뭐 이렇게 성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관심을 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했다는 얘기죠. 좀더 영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논쟁과 싸움은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논쟁을 잘 이끌어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람들도 함께 원하게 된다는 걸 알죠. 싸움과는 달리 윈윈하는 겁니다. 싸움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논쟁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논쟁이 싸움에 비해서 나약한 인간들의 타협점으로 오해될 수도 있지만요. 큰 용기를 내야만 논쟁을 할수 있는 상황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지어는 논쟁이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하죠. 논쟁할 때 우리는 보다 이기적인 이유로 수사학 기술을 사용합니다. 자, 수사학의 도구를 내 것으로 익히면 주목받는 인물, 떠오르는 스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자든 남자든 사람의 마음을 내 의지대로 움직이고 어떤 집단이든 나의 지배 아래 둘수 있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들 스스로 원해서 내 계획에 따르고 거기에 온 힘을 기울이며 이 모든 것이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그들도 함께 원하게 할수 있습니다. 상대를 유혹해서 쌍방 합의로 이끄는 거죠. 이 책을 보면 이제 유혹이라는 말이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약간의 그 성적인 여자를 꼬시는 방법,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수위를 좀 넘나드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공감합니다. 여자를 유혹하는 거나 설득하는 게또 세일즈 하는 거, 연애하는 거, 사실은 근본은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인을 조종하는 법, 이걸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변해야 할지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유혹할 때 하듯이 상대방 기분을 바꾸는 것이죠. 회사가 라이벌 대신 나를 승진시켜 주기를 바랄 때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내게로 돌려놓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나를 위해서 상대방의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기도 하죠. 실제로 유혹이 담긴 논의는 단순한 기분 전환 이상의 것을 해내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관계를 갖는 것이 목표라고 해보죠. 두 사람의 기분만 통하면 어떠한 설득 행위도 필요치 않습니다. 넬슨 경도 말했지만 기술 따위는 개의치 말고 서로에게 성실하면 됩니다. 이 부른 것 같은데요. 블레버쿠스의 이백 모아? 이거 외워두면 좋겠네요. 블레버쿠스의 이백 모아? 침대로 갈까요라는 뜻이랍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키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적인 접근 방식은 좋지 않죠? 부드러운 표현으로 좀더 나은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기분을 바꾸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겠죠. 와인 한잔 어때? 음악 괜찮지? 우와, 촛불 아래서 보니까 당신 꼭 영어배우 같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가였던 키케로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키케로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세 단계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아래로 갈수록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야. 1단계 목표.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한다.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한다. 자, 2단계 목표.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다. 3단계 목표. 행동에 나서게 한다. 이것도 세일즈랑 같아요. 저도 세일즈 할때 일단 감정을 자극하거든요. 그리고 뭐 칭찬을 하든 아니면 겁을 주든 이렇게 감정을 자극합니다. 그런 다음에 생각을 바꾸게 하죠. 정말 그래? 그랬단 말이야? 그 다음에 3단계는 어때요? 결제를 해야죠. 행동에 나서게 하는 그런 방법이 맞네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닌가요? 상대 감정을 자극하고 나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는 거죠. 나를 호감, 괜찮은 남자네. 그 다음에, 그래, 이 사람이랑 데이트해볼까? 이렇게 행동에 나서게 하는. 자, 1단계, 감정을 바꾼다. 2단계, 생각을 바꾸게 한다. 3단계, 행동에 나서게 한다. 아우, 좋은 방법이네요. 정리가 아주 잘 됐네요. 키케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에게 어떤 행동을 얻어내기까지 이세 단계 목표가 모두 필요한 경우도 있죠. 이와 관련된 옛날 농담 하나가 있어요. 전구를 돌려 끼우는데 정신과 의사 몇 명이 필요할까? 전구를 돌려 끼우는데 정신과 의사 몇 명이 필요할까요? 이야기에 따르면요, 우선 전구가 변화를 원해야 됩니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렇게 되려면 시간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20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될까요? 물론 불가능한 일이지만 어쨌든 일단 전구가 변화하기를 결심했다고 칩시다. 행동에 나서서 작업을 완수하게 하려면 어떤 동력이 필요할까요? 수사학자라면 아주 간단하게 전구를 설득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설득 작업에는 세 단계의 설득 요법이 필요하죠. 우선 전구의 기분을 바꿉니다. 자, 기분을 바꿔요. 자, 이게 그 아까 얘기한 1단계죠. 어둠 속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전구 스스로 느끼게 해줍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구는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내 해결책에 열심히 귀를 기울일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생각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것을 환하게 하려면 전구를 교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확신을 전구에게 심어주죠. 마지막으로 전구의 마음 속에 행동 욕구를 가득 채워줍니다. 변화는 아주 쉬운 것이라고 전구에게 알려주고 환한 세상이 어떤 것인지 비전을 심어주고 기분을 북돋아줍니다. 이 단계에서는 결심을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더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감정을 자극하면 다른 목표도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죠. 이 키케로는요, 침실에서보다 토론장에서 더 유혹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한 여인만을 유혹하기엔 너무나 뛰어난 수사학으로 무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30년간 살아온 아내와 이혼한 키케로가 60세의 나이에 10대 소녀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부가 너무 어린 소녀 아니냐는 질문에 키케로는 점자를 빼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숙녀가 돼 있을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시민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우선 키케로의 설득의 3단계 목표, 1단계 목표, 감정을 자극한다. 연설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저도 한번 써먹어 보려고요.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꼭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주의 깊게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좋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죠. 농담 대신에 가벼운 충격도 괜찮겠어요. 이러는 겁니다. 이 자리에 서려고 몇 가지 말을 준비해 봤지만 지금 여러분들을 뵈니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강의할 때 써먹어 봐야겠어요. 지금까지 논쟁에서 승리하는 기본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우선 각자의 개인적인 목표를 정합니다. 다음에 상대방에게 얻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의 기분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내가 원하는 일에 나서도록 행동, 태도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는 얘기죠. 누군가를 내가 왜 선택을 하고 어떻게 왜 설득을 하고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는 목적을 정하고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 상대방은 또뭘 원하고 있을까? 그 목표를 줘야 윈윈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분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내가 원하는 일에 나서도록 행동,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실전에서 배우는 전설의 설득 기술, 유쾌한 설득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장 공격 중에서 챕터 3, 시제를 바꿔라. 저도 설득 강의하고 스피치 강의할 때 시제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과거형으로 얘기하지 말고 현재형으로 얘기해라. 그랬을 때 논쟁을 할때 싱싱하고 집중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는 또더 저보다 더 앞서 나갔네요.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했고, 이 시제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논쟁을 하고 또 쟁점화됐을 때더 빠르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어요. 막연하게 저도 이 시제 기법을 썼는데,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거를 이 책을 보면서 알수 있었습니다. 내 목록에서 뭔가 빠진 것은 없을까? 진리의 문제는 어떠한가?
어떠한 사실이나 현상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설득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와 관련된 문제는 다른 종류의 논쟁을 요구하고요. 학자들은 이를 가르쳐서 변증법이라고 했습니다. 변증법은 상호 물음과 대답을 통해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토론이죠. 진리 여부의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증법은 물음과 대답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거지.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런 것을 관심을 갖도록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내 치질을 옮겼을까라는 책 아시죠? 이 의문은 책임 소재가 쟁점입니다. 누가 한 일인가라는 것이 쟁점입니다. 낙태를 합법화할 것인가? 이 의문은 가치가 쟁점입니다. 여자가 자기 몸속에 막 생기기 시작한 생명을 없앨 것인지 아니면 계속 키울 것인지를 선택의 문제와 관련해서 도덕적으로 옳은 것 또는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쟁점입니다. 그렇죠? 뭐가 쟁점인지 다르죠? 브래드 피트와 제니퍼 애니스톤이 갈라서야 했을까? 이 의문은 가치가 쟁점이죠? 가치란 꼭 도덕적인 가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은 참 귀여웠는데, 정말 헤어져야 했을까? 하는 사적인 가신도 훌륭한 쟁점이 될수 있습니다. 일단, 쟁점이 되면 질문을 분류해야 돼요. 이 질문의 요지가 뭘까? 핵심 쟁점을 따지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핵심 쟁점을 잘못 짚으면, 주장을 펴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거실에서 아내는 책을 읽고 남편은 음악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내가 얘기합니다. 소리 좀 줄여줄래요? 남편. 아니, 마지막으로 소리 크기를 맞춰 놓은 사람은 당신이에요. 그래요? 그럼 오늘 오후 이곳이 떠나가도록 록밴드의 노래를 틀어드린 사람은 누구였죠? 아, 그래. 이 모든 게 그것 때문이라는 거지. 아, 내가 듣고 있는 음악이 싫은 거야? 자, 아내가 이 논쟁에서 얻고 싶은 것은 뭐죠? 그것은 조용해지는 것으로서 이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남편이 음악 소리를 줄이는 쪽으로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지만 위 대화를 살펴보면 이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 소재의 문제가 됐고 나아가 가치 문제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소리 크기를 맞춰놓은 사람은 당신이에요라고 했죠. 그래, 이 모든 게 그것 때문이라는 거지. 내가 듣고 있는 음악이 싫은 거야? 이렇게, 자, 책임 소재는 그거였고, 가치는 이거였습니다. 듣고 있는 음악이 싫었던 거예요. 이미 지나간 소리 맞춤에 대한 문제와 록밴드 노래 실존주의적 색채에 대해서 논의한다면, 음량 조절 문제에서 긍정적인 선택을 얻기는 힘들죠. 책임 소재, 가치, 선택이라는 핵심 쟁점과 관련해서 제시한 위의 사례를 보면, 일정한 패턴이 보여요. 책임 소재 문제는 과거의 일을 다 가치의 문제는 현재 시제로 표현되죠. 그럼 선택의 문제는요? 미래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책임 소재를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과거죠. 그리고 가치. 지금은 가치는 현재예요. 자, 선택을 해야 되죠? 이건 미래입니다. 자, 시제의 연구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야기가 걷잡을 수 없이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맴돈다고 생각되면 시제를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과거를 얘기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의 시제로 바꾸라는 거죠. 치즈를 훔쳐간 도둑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낙태가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면, 현재 시제를 사용하죠. 하지만, 조용한 거실에서 평화를 맛보고 싶다면, 뭐니 뭐니 해도 미래 시제가 가장 좋죠. 각 시제별로 수사학 형식을 만들어낸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애호한 것은 바로, 미래 시제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과거를 나타내는 수사법은 정의 문제를 다룹니다. 재판정에서 시비를 다투는 법정 논쟁에 해당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과거 수사법을 가르쳐 법정 수사학이라고 했습니다. 재판 과정은 온통 과거를
나타내는 수사법으로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음악 문제에 휘둘린 우리 주인공 부부도 상대 탓을 할 때에는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남편, 마지막으로 소리 크기를 맞추는 사람은 당신이에요. 아내, 그럼 이곳이 떠나가도록 록밴드로 틀어댄 사람은 누구였죠? 자, 과거 시제죠. 보통 법정에서 책임을 지는 책임자를 찾을 때 이제 과거 시제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대사를 볼게요. 그래, 모든 게 그것 때문이라는 거지. 내가 듣고 있는 음악이 싫은 거야? 자, 이거는 뭐죠? 이제 현재 시제로 바꾼 거죠. 과거 시제에서 현재 시제로 바꾼 책임은 이제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 대한 법정 논쟁은 이쯤에서 그만두고요. 결국엔 남편 말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볼륨 스위치가 아니라 그 음악을 시도하는 아내의 문제인 거죠. 어쨌든 이들의 대화가 갑자기 편가르기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듣고 있는 음악이 좋고 당신은 싫다. 만약 이 남편이 정치인이었다면 그건 정말 옳지 않아 라는 말이 목에 차올라올 수도 있어요. 내가 듣고 있는 음악은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죠. 록밴드의 노래를 싫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동 합의를 이루고 싶다면 이제 미래 시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미래 시제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수사법을 선보이는데요. 이를 가르쳐서 논의의 수사학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논의의 수사학. 주로 선택 문제를 다루고 양측 목표를 모두 충족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논의의 주장에서는 이론점을 주요 주제로 삼습니다. 가장 실용적인 수사법 유형에 속하는데요.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뛰어넘는 겁니다. 자, 현재 시제. 과시적, 수사학은 사람들을 묻거나 멀어지게 하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자, 과거 시제. 법적 논쟁. 수사학은 단죄하려는 위협을 가한다. 자, 미래 시제. 논의의 수사학. 주장은 대가를 약속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결정을 내리는 수사학에서 미래 시제를 썼는지 이유를 알수 있을 것이다. 자, 우리 불쌍한 주인공 부부 아직도 현재 시제에 갇혀 헤매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대화를 뒤로 돌려서 이들이 신중하게 다시 말해서 미래 시제로 말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소리 좀 줄여줘요. 아, 그래. 그게 좋겠네. 자, 잠깐 남편 입장에서도 나도 좋아요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좋겠네가 아니라 좋아요라고요? 글쎄,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남편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좋아요 대신에 좋겠네라는 조건법을 씀으로써 여지를 좀 남겨놓습니다. 남편, 그런데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싫은 거요? 아니면 다른 음악을 듣고 싶은 거요? 아내, 먼저 얘기하니까 하는 말인데요. 로그란 말고 뭐 다른 음악 들으면 좋겠어요. 잠깐, 남편 아주 잘 했는데, 아내는 록 장르 전체를 모욕했어요. 이렇게 되면 남편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복해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남편은 적절한 선에서 자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미로운 뉴에이지 음악 같은 걸 말하는 거요? 난 그런 음악 별로인데, 차라리 우리 영화 볼까요? 남편은 논점을 다시 선택 문제로 돌리면서 논쟁이 너무 개인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아내를 계속 흔들면서 좀더 설득당하기 쉬운 상태로 몰고 가죠. 보고 싶은 영화 있어요? 우리 둘다 오래전에 나온 터미네이터 2못 봤잖소. 터미네이터 2라고요? 난그 영화 싫어요. 자, 남편이 짐작했던 대로입니다. 주제에서 약간 벗어나긴 하지만 여기서 수사의 또 다른 방법을 쓴 거예요. 자, 처음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다 강도가 낮은 선택을 제안하면 두 번째 제안이 보다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거 많이 쓰죠. 처음에는 무리한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제안을 하면 그걸 받아들이죠. 남편이 그럽니다. 아, 그럼 아라비아 로렌스는 어때요? 자, 추측컨대 아내는 터미네이터 2 같이 폭력적인 영화보다 훨씬 양호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 자, 이 무대인 사망은 결코 아내 취향은 아니지만 두 번째 선택에서까지
남편의 제안을 거부하지는 없겠죠. 그동안 많이 미안하잖아요. 계속 남편이 양보했으니까 나는 좋아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수사학이었군요. 저도 많이 쓰는 방법인데. 하긴 그 수사학이라는 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설득을 잘할지를 논리적으로 학문으로 정리한 거잖아요. 다 쓰고 있는 것들이죠. 또 많은 책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득의 심리학에서. 자, 논의를 하다가 싸움으로 번지려고 할때 시도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은 어떻게 하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수 있을까요? 자, 이런 표현은 말하자면 수사학에서는 웬디 사공, WD 사공,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노가한슬기에 칙 뿌리는 거. 저희 집에도 하나 있는데. 윤활제 얘기하는 거죠. 윤활제 같은 겁니다.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는 주장을 내세우는데 도움이 되지만 의사결정과 관계된 논의에서는 결국 미래 시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은 어떻게 하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수 있을까요? 과거와 현재에 있던 것을 미래로 끌고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죠. 누가 잘못했다, 누구 탓인가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논쟁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좋지 않습니까? 탁월한 설득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반대 의견을 미리 예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그 반대 의견에 대한 방책을 준비하며 설득하죠. 이런 기법을 쓰면 상대방은 보다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고요. 말하는 이가 마음속에 걸리는 모든 가책과 우려도 처리해줄 것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득당하기 쉬운 우둔한 상태로 서서히 빠져드는 것입니다. 자, 재밌어요. 참, 이 책. 이 책을 이제 읽다 보면 이제 정치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미국의 뭐 부시 대통령과 뭐 클린턴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또 미국의 의원들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그쪽 상황을 미국 정치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회의할 때 이제 써먹는 방법인데요. 논의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가만히 침묵을 지킵니다. 그러다가 논의 방향이 과거 시제나 현재 시제의 늪에 빠져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할 때 이를 미래 시제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모두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쟁점을 규정할 때 반드시 내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논의의 대상이 될수 없는 것을 가려내야 됩니다. 영원한 것, 또뭐 필연적인 것,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그런 건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 보면 쓸데없는 걸로 논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상대방의 신념에 대해 판단해 보는 겁니다. 물론 신념에 맞설 수도 있죠. 하지만 논의의 주장에서는 신념을 이용해서 설득에 유리한 고지를 얻는 쪽을 선호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시제를 바꾸라 였잖아요. 우리는 논쟁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죠. 토론을 벌여서 쟁점을 해결하고 다른 생각을 가졌던 모든 사람이 합의에 이르기를. 다시 말해서 나와 일치된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어느 쪽이 선이고 어느 쪽이 악인지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렇다면 그토록 많은 논의가 결국 상호 비방이나 욕설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대개 시제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시제로 논의를 했기 때문에요. 논의에 임할 때 우리는 알맞은 시제를 선택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를 원한다면 미래에 초점을 맞추세요. 시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각각의 시제를 중심으로 수사학의 모든 분야를 다뤘습니다. 쟁점이 엉뚱한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책임 소재 문제를 따질 생각인가? 공공의 가치를 지킨 사람 또는 훼손한 사람이 누구인지 단죄할 생각인가? 아니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선택을 내리도록 강요할 생각인가?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논의에서는 선택의 문제를 중심 쟁점으로 삼습니다. 무심결의 논쟁이 가치 문제나 유죄의 여부를 따지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그리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에 계속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자, 시제를 적절하게 전환해야 됩니다. 논의에서 적절한 시제가 쓰이도록 하는 거죠. 선택과 관련한 토론에서는 논의의 방향에 꼭 미래를 향하도록. 제인 하이니히의 유쾌한 설득학 함께하고 있습니다. 파트 4, 부드럽게 시작하라.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로 만드는 성공적인 기술. 상당히 중요한 챕터예요. 이 챕터는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수사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가장 강력한 설득 도구 세 가지입니다. 논리를 바탕으로 한 주장, 인격을 바탕으로 한 주장, 감정을 바탕으로 한 주장. 로고스는 이제 논리고요. 에토스는 인격입니다. 그리고 파토스는 감정이에요.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로고스, 논리, 에토스, 인격, 파토스, 감정. 계속합니다. 자, 로고스. 논리를 바탕으로 한 주장이죠. 로고스라고 해서 반드시 논리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이 하고 있는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로고스 기법을 쓰는 걸 말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자, 논리를 바탕으로 한 주장, 그 다음에 에토스, 인격. 자, 인격을 바탕으로 한 주장입니다. 설득자의 개성, 명성, 신뢰감 등을 활용하는 거죠. 수사학에서 최고의 명성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인격이 아니라 설득력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거짓말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거짓말에 설득당해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한 설득자의 말을 더 믿고요. 그의 주장을 더 잘 받아들이죠. 아리스토텔레스와 동시대의 사람 중 하나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전 이 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도 늘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겠어요. 뭔지 궁금하시죠? 사람이 하는 말보다는 실제 보여주는 삶이 훨씬 더 큰 설득력을 지닌다. 진리죠? 사람이 하는 말보다 실제로 보여주는 삶이 훨씬 더 큰 설득력을 지닌다. 강사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맞다고 봐요. 맞습니다. 지금 여전히 오늘날도 많네요. 3000년 전의 얘기인데 수사학은 삶을 보다 돋보이게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다음 파토스요. 감정을 바탕으로 한 주장을 뜻합니다. 이는 다른 도구와 형제지간으로이고요. 다른 것들은 파토스를 늘 깔보지만 결국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것이 파토스입니다. 감정, 감동, 이런 거죠. 논리학자나 말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파토스를 싫어하지만 논리를 처음 만든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이 파토스의 유용성을 인정했습니다. 누군가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봤듯이 그 사람을 의자에서 끌어내려서 행동에 나서기로 하는 것은요, 보다 뜨겁게 타오르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자,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제각기 이제 보면은, 로고스는 머리, 뭐, 에토스는 직감, 파토스는 가슴, 이렇게 호소할 수 있겠죠. 머리는 사실을 추려내고, 직감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아닌지를 알려주고요. 가슴은 우리를 움직여서 행동 욕구를 일으킵니다. 이 세 가지가 효율적인 설득의 본질을 다루는 거죠.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세 가지를 써보는 거예요.
회의 과정에서 실행 약속을 이끌어내고 싶을 때 제안서에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가 있는가 보는 거예요. 제안서 내용이 논리적이냐?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은 내 말을 믿어줄까? 내 제안이 끝날 무렵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흥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죠. 제 뒤에서 이제 수사계보다 극적인 논리 전술 속으로 들어가면 멋진 말솜씨로 사람들을 이제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법을 배우는데요. 하지만 우선은 로고스 도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양보 기법을 배워야 됩니다. 람보보다는 제다이 기사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엄청난 힘을 쓰기보다는 자제력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되고 현란한 수사학적 방법에 비해서 이 기법이 로고스의 가장 강력한 핵심에 훨씬 가까이 다가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을 나의 선택 쪽으로 마음이 기울이게 하고 내가 원하는 행동에 뛰어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에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이때 가장 훌륭한 자원은 반대편의 입에서 나옵니다. 영업사원은요, 양보기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물건을 많이 팔죠. 이 저자는 한때 영업사원 출신 사장 밑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장은 몸에 밴 오랜 습관을 몸소 보여줬어요. 내 의견에서 한 번도 반대하지 않지만 중간쯤 가면은 내가 제안하는 것과 전혀 다른 쪽으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누군가 이렇게 논쟁할 때 절대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제 쪽으로 오게 만들거든요. 자, 우선 이제 저자가 얘기합니다.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독자들은 글자가 많은 것보다 디자인이 예쁜 표지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사장, 예쁜 표지 좋아요. 글자가 거의 없는 표지는 가판대에 진열하기 위한 통상적인 방식과는 어긋나긴 하지만 저는 두 가지 표지를 한번 모두 시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반은 흔히 쓰는 제목으로 꽉 채우고요. 나머지는 절반은 글자가 거의 없이 시원하고 대담한 이미지로 채우는 겁니다. 글자가 거의 없는 표지라.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예산 문제는 어떻게 되죠? 비용은 많이 듭니다. 하지만 잡지 판매 부수는 확실히 늘 겁니다. 그럼 아직 예산을 세우지 않은 거네요? 예, 아직은요. 하지만 자신 있습니다. 네,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럼 다음번 예산 수립 때 다시 한번 거론해 봅시다. 하지만 다음 예산 수립은 앞으로 9개월이 남아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럼 다른 사항은 없나요? 자, 어떻게 된 걸까요? 결국 이 제안한 표지는 시험 제작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런 유형의 사장 아래에서 다음번 예산 수립 때까지 근무한다고 해도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저자는 사장에게 싫은 감정이 든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사장과 이야기할 때는 결코 논쟁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대요. 어느 것 하나 이기지 못했으면서도 기분 좋게 사장실을 나오곤 했답니다. 그리고 사장이야말로 모든 것을 양보한 사람이 된 것이고요. 자, 파토스. 상대방의 기분에서 시작하라. 자, 여기 그 집에서 한번 써볼 수 있는 걸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양보기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모든 것에는 이면이 있고 여기에 바로 양보의 비법이 들어 있습니다. 아내가 이럽니다. 요즘 들어 도통 외출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할 때, 평범한 남편이라면 최근에 함께 데이트했던 일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아내에게 반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이고, 내가 당신이 너무 좋아서 오직 단둘이만 있고 싶었나 봐. 미안해. 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최소한 시간을 벌면서 시제를 어떻게 바꿔야 설득력 있게 들릴지 궁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새로 생긴 한국 음식점에 한번 가보고 싶지 않을지 물어보는 참이었는데, 그때 좀 한, 템포 늦었네? 이런 건 어떨까요? 자, 파토스, 상대방의 기분에서 시작하라. 자, 파토스는 이제 감정이죠, 감정. 로고스는 뭐라고요? 예, 논리, 예, 논리. 에토스는 인격, 직감. 네. 그럼 파토스는 감정.
자, 공감하라. 상대방의 파트너스와 보조를 맞추자. 화난 사람을 상대할 때요, 굳은 얼굴로 근심 어린 표정을 짓는 겁니다. 아유, 저는 안 됐다. 이러면 안 돼요. 슬픔에 잠긴 어린 소녀에게는 슬픈 표정을 지어주는 것이 공감입니다. 야, 기운내. 아니, 별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됩니다. 공감이 아니죠?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한 뒤에 적절한 반응으로 시작하면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주장을 하나씩 전개 나가는 동안에 감정이 변해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습니다. 키케로가 이야기했듯이 훌륭한 연설가는 스스로 감정 역할 모델이 돼서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어린 소녀가 이릅니다. 풍선을 잊어버렸어요. 아유, 목소리 이상하다. 그죠? 아유, 그랬어? 어린 소녀는 크게 웁니다. 여전히 슬픈 표정을 지으러 애쓰는 한편 울음소리 너머로 더큰 소리로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야? 엄마가 준 공룡이에요. 정말 공룡이네. 이러면서 이제 공감하면서 달래주려고 하는 거죠. 직장에서 한번 시도해 볼까요? 당사자보다 더 과장된 감정을 보이면서 공감하면 실제로는 상대방 기분을 비웃지 않아도 그런 감정이 우스꽝스러운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회사에 불만을 표시하는 직원이 있다면 이 문제를 곧장 상사에게 보고하자라고 해보는 겁니다. 투덜대는 상대방이 서서히 초조한 얼굴로 바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저술가이자 낚시 애호가였던 아이작 윌트는요, 낚시의 명수에서 이렇게 읊습니다. 개구리를 미끼로 이용하라. 개구리 입안에 낚시 바늘을 밀어 넣어 아가미 밖으로 빼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구리를 미끼로 이용하는 동안 개구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대합니다. 이말 속에 이 장의 모든 내용이 요약되어 있네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대하면서 그들을 이용하라는 거죠. 이 모든 도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반대편 주장을 이해하고 사람들과 공감해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네요. 자, 로고스? 뭐라고요? 논리? 논리를 바탕으로 한 주장. 여기서 단어 첫 번째 논리적 전술은 뭐요? 양보. 양보. 양보로 반대편의 주장을 내 쪽으로 유리한 입장으로 이용합니다. 진짜로 양보란 건 아니고요. 먼저 일단 양보를 하는 거죠. 에토스, 인격을 바탕으로 한 주장.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스가 가장 큰 호소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강사에게는 에토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저는 강사는 인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다음 파토스입니다. 감정을 바탕으로 한 주장. 파토스에서 가장 중요한 전술은 공감입니다. 공감. 상대방의 감정에 관심을 표명한 뒤에 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대방의 감정을 바꿔놓는 거죠. 이게 오바를 하라는 거죠. 제가 강의할 때 쓰는 오바하자와 일치하네요. 논리, 감정, 인격을 바탕으로 한 주장은 수사학의 상위 도구입니다. 이제 각 도구를 자유자재로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실전에서 배우는 전설의 설득 기술, 제인 하이니히가 지은 유쾌한 설득학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사학, 30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의 수사학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파트 5, 호감을 갖게 하라. 에미넴의 적정률 법칙과 에토스의 호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멋진 이야기를 남겼네요. 사회생활을 할수 없는 사람, 또는 혼자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 단언하건대 이런 사람은 짐승이거나 신이다. 사람은 아니란 얘기죠. 맞네요. 사회생활을 안 하는 사람. 짐승이죠. 호랑이가 그렇죠. 호랑이. 수컷 사자가 그렇고. 곰도 그렇죠. 혼자 살죠. 짐승이네요. 짐승 아니면 신이네요, 정말. 일반 대중들로부터 리더답다고 또 일정한 말투, 외모, 몸가짐 등은 호감이 가는 에토스가 될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요, 이런 호감을 얻기 위해서 이 적절한
적정률이라는 용어까지 따로 만들었어요. 적정률. 적정률. 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적정률. 청중의 기대치에 부응할 때 호감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Decorum이라고 발음하네요. Decorum. D-E-C-O-R-U-M. Decorum. 청중의 기대치에 부응할 때 호감을 얻는다. 라틴어입니다. Decorum. 적정률. 적당한. 알맞은이라는 뜻입니다. 진화론에서뿐만 아니라 논쟁에서도 적자 생존의 법칙이 존재해요. 애들 놀이터든 중역 회의시든 크고 작은 모든 집단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적자 생존을 거쳐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적정률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고 내가 하는 대로 따르라고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표시 같은 겁니다. 연설을 하는 사람은 청중 집단의 의견을 대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하고 걸어다니는 여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알맞은 적정률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청중이 기대하는 행동 방식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청중과 똑같이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아이들을 상대하는 부모 가운데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3살짜리 아이를 상대로 아기 말투를 따라하는 어른은 동료 어른 눈에만 바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3살짜리 아이에게도 바보로 보입니다. 40살도 넘은 사람이 짝 달라붙은 쫄티에 헐렁한 힙합 바지를 입고 다니고 또 사진을 찍어서 그 집 애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뭐 싶어한다. 이건 좀 정상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적정률이라고 하면 뭔가 까다롭고 실용적이지 않은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적정률에 관한 고대 책자를 보면 현대 교양 관련 서적처럼 뭐 매너뿐만 아니라 목소리 조절, 몸짓, 옷차림, 타이밍 등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자, 용어 설명 해볼까요? 그리스 말로 에토스는요, 아까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서식지, 즉 동물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뜻했습니다. 이 에토스를 어원으로 해서 파생된 에딕스, 그러니까 E-T-H-I-C-S, 이 윤리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펭귄이 빙산이라는 특수한 서식지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듯이 청중의 규율과 가치에 적응하는 사람만이 에토스적인 인간, 즉 윤리적인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에토스는요, 특정 집단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2000년이 흐른 뒤에 현대의 수사학자 케네스 머크는 이 적정률을 정의하면서 가장 단순한 설득이라고 했고요. 이어서 적정률을 구사하는 기술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 문구. 한 남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말, 몸짓, 어투, 이미지, 태도, 생각면에서 그 남자와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방식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이 버크는 반세기전 사람인데요. 그가 설득에 관한 위와 같은 글을 썼던 1950년대에는 사람을 지칭할 때 맨이라고 해야 적정했는데요. 오늘날에는 자 사람, person 대신 맨이라고 하면, 남자라고 하면 무리하게 들립니다. 자 맨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남자를 뜻하는 의미도 있죠. 이 단어를 써서 일반 사람을 전체를 지칭하는 것은 남녀 평등이 어긋난다고 해서 최근에는 중성 명사인 폴스를 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매년 점점 공손해지고 있는 건가요? 18세기를 넘긴 성인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점점 무례해지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요. 시대에는 저마다의 규칙, 그 적정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고 그게 인격이죠. 그게 매력이 될 수도 있고요. 적정률은 옷차림에도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내게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 파악해서 그 모습대로 연출을 해야 합니다. 확신이 들지 않을 때에는 위장수를 쓰죠. 사람들이 많이 입는 옷차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사무실 사람들이 주로 검정색을 입는가? 그럼 검정색 옷을 입는 거예요. 자기 지위보다 조금 높은 사람처럼 입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금요일 캐주얼 차림의 날에 자켓을 입고 싶다면 그래 주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데를 쳐다보지 말아야겠죠?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금요일에 이제 보통 넥타이 차림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좀 멍청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내 복장이 되게 중요해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의할 때. 부장이 되고 싶다면 부장처럼 입어라. 얘기하거든요. 저도 패션을 바꿨어요. 1년 전에 그냥 저는 그냥 단정한 세일즈맨처럼 그냥 늘 짙은 회색이나 감청색, 흰색 와이셔츠 단정하게만 입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요즘엔 좀 부드러운 이미지에 좀 캐주얼, 약간 세미 캐주얼로 복장도 하고 노 넥타이로 강의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적정률을 바꾸는 거죠. 여성들이 많은 곳에서는 아주 반듯한 정장보다는 조금 연예인같이 화려한 옷도 괜찮더라고요. 이미지가 첫인상에. 이 저자의 경험이 이런 일이 있어요. 저자 아내가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금요일에, 미국은 금요일에는 캐주얼 차림을 하잖아요. 주말이니까. 뭘 입고 갈지를 물었어요. 남편에게. 남편이 그럽니다. 당신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날 어떻게 입는데? 그 사람들은 캐주얼 차림으로 안 와. 어떤 경우든 당신보다 한 등급 높은 사람과 비슷한 차림으로 가는 게 좋아. 이 작전은 적중했고요. 18개월도 안 돼서 아내는 부회장으로 승진했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들의 패션을 따라해라. 그것도 그 사람의 적정률에 맞추는 거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최고급 구두를 신은 사람을 찾으세요. 하지만 그 구두는 사지 말고 그가 입은 옷 색깔만 사세요. 옷 색깔. 그러니까 그 옷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는 옷 색깔. 제가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 해요. 명품관에 가서 마음껏 휘젓고 다니라고요. 입어보는 거예요, 가서. 마치 살 것처럼. 물론 못 사죠.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옷도 어떻게 사요? 근데 입어볼 순 있거든요. 대신 갈 때, 좀 품격을 입고 가는 거예요. 사실 근데 또 저도 물어보니까, 명품관에 있는 분들 물어보니까,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요, 수수하게 온대요. 그리고 막 입어본대요, 그냥 편하게. 괜히 돈 없는 사람들이 쫙 빼입고 와갖고, 말참하게 말이야, 입어봐도 되나요? 막 이런대요. 그막 입어보는 거예요, 가서. 명품, 최신 트렌디 옷을. 그리고 어디서 산다? 비슷한 옷을 동대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장도 제 적정률이에요. 공직에 출마할 때 시도해보자라는 팁이 있네요.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냥 즐거운 표정을 지어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요, 재임 기간 동안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했죠. 하지만 그는요, 훌륭한 선거 운동가였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보수적인 옷차림을 하고는 환한 미소로 사람들을 녹이곤 했거든요. 참 카터 미소 좋잖아요. 적정률은 일종의 공감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꼭 사람들과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들에게 깊은 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시도해볼까요? 한명 이상의 사람을 앞에 놓고 말해야 할 경우에는요, 개요를 두 가지로 작성합니다. 하나는 내용에 대한 개요이고요. 다른 하나는 상황에 대한 개요입니다. 각 상황별로 참석할 사람의 명단을 적은 다음에 그들의 생각과 기대치를 차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연설 내용을 조정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방법을 쓰네요. 강의를 갈때 보통 PT를 두개 준비해요. 지난번에 러너 코리아 토익 특강 때도 그랬어요. PT 두배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청중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 러너 코리아 토익 특강은 계속 반복해서 듣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들은 사람들이 많으면 이제 새로운 거, 없으면 기존 거에서 조금 발전한 거, 그리고 강의 중간에도 쉬는 시간에 또 컨텐츠를 바꿨어요. 이런 것들도 적정률에 해당이 되네요. 자, 글을 쓸 때도 시도해 보십시오. 철자법이나 문법이 틀리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한편 적정률과 관련해서 이메일이나 메모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상대방의 기대치를 채워주었는가? 너무 과도한 측면은 없었는가? 이책 뒤에 가서 기대 수준의 평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에토스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는 신뢰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요, 사람들을 상대로 자기 인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그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하지만 첫 걸음은 우선 그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적중률이죠, 그게. 인격을 바탕으로 한 주장은 상대방의 애정에서 시작됩니다. 적정률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애정을 얻을 수 있으며 키케로는 에토스적 전술 중에서 적정률을 첫째로 꼽았습니다.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듣자마자 사고 싶은 화법을 제가 직접 만들어드립니다. 010-4274-1163, 010-4274-1163으로 문자주세요.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